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30년 전에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 뭐 폭발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 여러 연구팀들 중에 조금은 특별한 한 팀을 소개해볼까 해. 뒤에 보시는 차는 이제 오토비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 차에는 운전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엑셀 핸들 브레이크가 없다는 이야기고 운전석이 없는 상태로 자율주행을 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요즘 자동... 오! 귀엽다!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고 VR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목적지 설정과 출발 정지의 명령을 인공지능으로 음성인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화 인터페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설정되었습니다. 바이 오토비 출발! 이제 자율주행이 이게 자율주행이고요. 네, 이게 인식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식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라이다로 동적 객체를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D로 인식하는 부분이고 이게 차량이고 이게 사람이고 내가 있는 위치인 거야 지금? 저건 이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물체들을 매핑하는 기술이야. 도로 나갈 수 있죠. 예, 도로 나갈 수 있고요. 이게 법적인 임시 운행 허가라는 게 있어요. 또 그 허가를 저희들이 작년 21년도 2월 달에 이제 받아서 일반 공로를 나갈 수 있습니다. 차를 움직이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 일부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인데 카메라로는 사람의 눈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 거죠. 라이다 센서로는 주변에 움직이는 뭐 차량이라든지 바이크 또는 보행자들을 정확하게 이제 3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주변의 동적 객체를 3차원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단계는 이제 3단계부터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7년도까지 레벨 4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